좋아요, 구독! 자, 그렇다면 오늘 동메달 종목부터 먼저 살펴봐야죠. 어떤 종목을 픽해 주실지 지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십니다. 지금 전문가님께서 노란톡에서도 지금 많은 종목들 보내주고 계신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들어와 주셔서 입장하신다면 이런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준비해 주신 동메달 종목부터 먼저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동메달 종목의 이름은 먼저 PSK홀딩스입니다. 네, PSK홀딩스. 자, 그렇다면 이 종목 왜 어떤 의미로 동메달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계속해서 보면은 자, PSK홀딩스, 홀딩스 하면은 당연히 지주회사가 있기 때문에 자회사가 있지 않느냐, 뭐 당연히 좀 생각하실 건데 PSK홀딩스하고 자회사가 이제 상장 기준으로 보면은 PSK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전공정 장비에 대해서는 PSK가 만들고 후공정 장비에서는 PSK홀딩스가 만들어서 분할을 좀 하자. 그리고 전체 회사를 관할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PSK홀딩스가 후공정 장비를 관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현재 장비는 또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디스컴 장비, 그다음에 핫 DI 워터 장비, 그 다음에 리플로우 장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디스컴 장비라는 것은 스크랩,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했던 잔류 물질, 이런 부분들을 없애는 것이 디스컴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공정 과정에서 이렇게 스로우, 그러니까 TSV를 뚫게 되면은 이렇게 잔류 물질을 다 청소를 좀 해야 되죠. 여기에 이제 특화된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 세정할 때도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핫 DI, 그러니까 순수 물질을 DI 워터라고 하는데 이걸 좀 데워주는 장비가 핫 DI 워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두 가지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마지막에 리플로우 장비가 가장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자, 리플로우 장비라는 것은 뭐냐면은 현재 오른쪽에 플럭스 범프 리플러라고 하는데 플럭스가 있고 플럭스 리스가 있는데 요거를 용접하는 어떤 열처리 과정에서 플럭스라는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아닌데 플럭스 물질이 없으면은 또 친환경적이다 해서 하는 건데 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닌데 플럭스 리스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반도체 기판과 기판 사이 이 부분들을 직접 반도체 기판 그러니까 위에서는 이런 것들을 직접 현장에서 솔더볼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만드는 부분들이 마이크로 펌프인데 마이크로 펌프하고 마이크로 펌프 위하고 아래하고 부착을 할 때 이거를 현재 부착을 약간 어떻게 부착하느냐 이거는 열처리를 리플로라는 것은 다시 이렇게 달군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달구게 되면은 이 주석 성분이 위아래 것이 녹죠. 잠시 겉에만 녹았다가 굳어지는 과정에서 용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리플로라고 하는데 플립칩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잖아요. 그 수백 개를 한 번에 데웠다가 식히는 과정에서 굳어지잖아요. 회로와 회로 만나든가 플립칩과 플립칩 현재 그 숄더블이 만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전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메스플로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차트를 보면은 한번 형성돼 고점에서 형성이 좀 됐다가 전혀 움직임이 없었죠.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두 번째 고점에서 하다가 살짝 밀렸습니다. 이번에 신고가 패턴 강세 많이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PSK홀딩스를 동메달로 지정을 좀 했습니다. 네, 동메달 종목 PSK홀딩스입니다. 오늘은 보합권 내에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25,850선 거래되고 있네요. 3D 낸드 관련주가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주가의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PSK홀딩스 반도체 제조 장비 그리고 플랫 판넬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및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 배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대응 관점 함께해 주고 싶으신 분들 바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문자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바로 스캔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저희 전문가님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전문가님, 동메달을 이어받은 은메달 종목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예, 은메달은 STI입니다. STI요? 네. 예. 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예, STI 같은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스 플로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플로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을 이제 데워서 이제 용접하는 그런 부분이나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자회사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거의 이제 수직계를 완성을 좀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기존의 매출이 가장 많은 부분. 분들이 이제 CCSS 장비라고 합니다. 중앙약품 공급 시스템 장비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신규로 현재 장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는 성장성이 또 높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리플로 그다음에 FCBGA 현상기, 포토트랙 시스템, 잉크젯 프린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인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전부 다 매스 리플로에 다 꽂혔죠. 리플로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존의 장비입니다. CCS 장비가 90%를 차지하고 있죠.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앞으로 장비 어떤 신규 장비인데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들은 플럭스리스 리플로 어떤 장비를 앞으로 생산해서 발주 앞으로 수요가 급증을 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STI가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퀄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대량 납품이 좀 일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STI를 두 번째 은메달 종목으로 꼽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PSK 홀딩스보다는 차트가 조금 더 앞서 있습니다. 이제 앞서 있던 부분들은 현재 PSK는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오전에 상반기에 고점을 돌파를 하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가려고 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PSK 홀딩스보다는 좀 더 앞서 있는 그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서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은메달로 이제 지정이 좀 됐습니다. 네, 은메달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STI, 다울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지난 27일 STI에 대해서 리플로 장비 1차 목표 수준인 15대 수주를 조기 확보했다라면서 소부장 기업 중 최선호주로 뽑기도 했습니다. 목표 주가 역시도 상향 조정했는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저희 전문가님께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풀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도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금메달 종목이죠. 바로 여쭤볼게요. 예. 레이저셀입니다. 자, 레이저셀을 보면은 자, 회사 이름에서 알다시피 레이저네 셀은 반도체를 말합니다. 아, 그래서 레이저를 이용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주요 제품은 레이저를 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레이저를 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올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바로 보면은 보통 레이저는 그 현재 면 그 점으로 이렇게 보통 레이저를 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점이 아닌 면 형태로 이렇게 비춰주게끔 하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쓰느냐? 요거를 쏴서 온도를 이제 부딪히는 물질을 온도를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흔히 하는 어떤 그 부분 이제 전자레인지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파를 받으면은 그 전체가 똑같이 뜨거워지는 그런 방식이 좀 해당이 되죠. 근데 요거를 가지고 현재 이런 부분들이 쌓아서 하나씩 쌓았는데 칩에다가 이렇게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은 현재 플립칩 이 부분들이 숄더볼 형태가 일시적 어느 정도 온도에서 녹았다가 굳어지는 어떤 과정에서 이게 용접이 되는 어떤 원리를 좀 사용한다. 그래서 레이저를 이용한 부분들의 첨단 기술의 흐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플리칩을 현재 매스 리플로 방식 이런 부분들의 실제 현장 테스트 이걸
칩이 이제 굽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제대로 현재 이게 녹았다가 굳어질 때 제대로 굳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없이 잘 굽어지는 부분들을 이 업체에서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 또 실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비교 실험에서도 충분히 매스를 리폴로 방식의 흐름들이 현재 충분하게 제대로 되는 것들을 확실하게 검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거의 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레이저 셀을 이용한 매스 리포로 방식이 44개 프로젝트 수십 개의 업체에서 이 방식 것을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의 어떤 부분들이 대세로 좀 작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업체의 부분들이 실제 시총은 좁고 하지만은 앞으로 대단한 기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레이저 셀 부분들을 약간 우리가 잘 지켜보자. 시총은 좀 적습니다. 시총이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도 약간 고민을 좀 했지만은 뭐 기술력이나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쌍봉에서 조종을 보여줬다가 바닥을 좀 기고 있지만은 이런 후공정 기술의 또 흐름들이 나와준다면은 한번 N자형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